안녕하세요. 중화권 이슈를 다루는 마카오 권입니다.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 공식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백신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V. 옛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딴 것이죠. 즉 현 시대에 가장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는 자부심도 보이는데요. 사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놀랐어요. 왜냐면 이전에 러시아의 백신 개발 성공 관련해서 아무런 암시도 없었으니까요. 말 그대로 갑툭튀죠. 물론 백신이 개발되어 우리 전 인류가 코로나에서 벗어난다면 정말 그보다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. 현재 많은 국가에서 러시아 백신의 실제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에요. 아무래도 백신 개발까지 통상적으로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해야 하는데 2차 임상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. 즉 확실한 효과를 증명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인지 푸틴 대통령은 비장의 무기를 하나 꺼내들었어요. 바로 자기 딸에게 임상시험을 통해 이 백신을 접종받게 했다는 거죠. 그러자 ABC 뉴스에서는 미국 최고의 전염병 전문가인 앤서니 파우치를 모시고 이 백신 관련 브리핑을 했어요. 영상은 제가 위에 언급했던 내용 위주였는데요. 이 영상을 본 중국인들이 미국을 욕하기 시작했습니다. 왜일까요? 댓글 확인하시죠. 이게 배대신데요. 트럼프에게 독을 시험해보라고 해. 그냥 다짜고짜 미국 공격하는 거죠. 여기에 대한 답글은 모체에 독을 시험해보라는 거야?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 사람들은 이 트럼프를 정말 싫어해요.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원흉, 모체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한다. 이 말이에요. 네, 또 다른 댓글은 트럼프 왈, 나보다 백신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없어. 난 약이 있어. 네, 이것도 예전에 트럼프가 했던 말을 빌려서 약간 비꼬는 거죠. 공지, 백신이 유효하다는 유일한 증거는 백신이 미국인으로부터 연구 생산이 되고 고가로 팔리는 거지. 하하하, 만약 미국에서 연구 개발된 거면 난 쓰기 두려워. 백신을 맞으면 그들의 머리와 같아질 것 같거든. 허허. 확실히 과학기술 발전이 앞서고 경제력 있는 국가가 생산한 백신을 써야 하지. 만약 북한이 만들면 쓰겠냐? 북한 의문의 일패. 러시아는 확실히 믿을 수 없어. 코로나가 폭발했을 때 감염자는 몇 없다고 했지. 결과는 동북 지역에 대량 입국자가 확진되었어.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러시아 말이 거짓으로 밝혀졌지. 현재 백신은 미국과 중국이 가장 빨리 실험에 착수했지만 정식 성공은 없어. 이 문장에서 코로나가 폭발했을 때 감염자는 몇 없다고 했지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좀 자기소개 아닌가요? 그나저나 나는 미국이 만들던 러시아가 만들던 그 백신은 안 맞을 거야. 하지만 중국이 괜찮다고 말하면 무조건 믿고 맞아야지. 이걸 애국이라고 표현을 할지 중화사상으로 표현할지.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중국 네티즌은 러시아의 백신을 믿을 수 없어서 유통이 된다 한들 쓰지 않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일단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는 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. 이로 인해 다른 나라도 더욱 박차를 가해서 백신을 만들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. 하지만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백신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긴다면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겠죠. 물론 러시아의 백신이 효과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지만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